자,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본문입니다. 지학사 양형권 확인하시고요. 1과입니다. 자, I am a second year student. 나는 2학년 학생이다. I am. 나는. 나는. 이다. 뭐이다? Second year student. 2학년 학생이다. year에서 여기 s 없는 거 확인하세요. s가 second years student가 아니고 second year student. s가 없습니다. 포인트 확인. Today, 오늘은요, is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입니다. 언제? Of second year, 두 번째 해. Of school, 학교에서의 두 번째 해. 2년 차란 얘기야. 두 번째 해. 그 two years가 아니고 second year이죠? 이거 확인해요. 자, 여기서도 second year, S 빠진 거 확인하세요. 자,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이다. First, second, 서술을 썼죠? 아, 나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Many new things, 많은 것들을. 여기 세미콜론이 돼 있지? 이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이것들을 다 같은, 이 many new things가 바로 이것들이란 거야. 뭐야? New sharp pencil, pink erasers, and running shoes, 이런 것들. 새로운 샤프, 그 다음에 뭐 핑크색 지우개, 그리고 뭐야? 운동화. 이거죠? I'm very excited. Excited, 별표 빡. 내가 정말로 흥분했단 얘기야. 자, exciting, excited 어떻게 결정해? 앞에 나온 녀석이 직접적으로 흥분을 주는 녀석이라면 여기는 exciting이 되겠지만 얘는 지금 지가 흥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excited가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100%. But also, 그러나 but also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excited 이거 별표 빡 했지? 자, but also 사이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내용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내용이라. 무슨 얘기야? Excited. 난 정말로 흥분했어. 너무너무 좋아서 들떴단 얘기야. 근데 a little nervous. 나는 약간 nervous하단 얘기야. Nervous가 뭐야? 약간 긴장했단 얘기지? 흥분은 했지만 긴장했다. 자, 그 다음. 자, What will my new teachers be like? 하면 무슨 What? 무엇일까? Will 하고 여기 비동사하고 이 will 하고 연결된 동사지? 나의 새로운 선생님은 be like 무엇과 같을까? 그러니까 My new teachers will be like 이렇게인데 이 like는 좋아하다는 동사가 아닙니다.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 선생님은 무엇과 같을까? 이런 뜻이거든? 우리 선생님은 무엇과 같을까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다시 말하면, 우리 선생님, 어떠실까? 이런 뜻이겠죠? 이 문장, 확인. 자, who will sit? 누가 will sit? 앉을 것이냐? next to me, 내 옆에. next to. 이게 뭐뭐 옆에란 뜻의 전치사죠? 자, will they like me? 여기서 like는 동사야. 자, 확인. 여기서 like는 전치사라고 그랬지. 하지만, 여기서 like는 동사라고 그랬지. 다른 겁니다.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will they like me? 여기서 they는 누굴 가리켜? 여기 they. 이 they는 뭐야? 누가 내 옆에 앉을까? 내 옆에 앉은 my friend,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my new friends를 말하겠지? Good news, 새로운 선생님인데 Mr. Sim, 심 선생님이 is our math teacher. 우리의 수학 선생님이래. math teacher래. 심 선생님, 심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자, 여기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He gave us 뭘 줬어? A big smile. A big smile. 목적어 두 개네. 매장식, 사형식, 간접. 여기 무슨 목적? 간접 목적어. 얘 무슨 목적? 직접 목적어.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He gave a big smile to u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이것을 매장식, 사형식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He gave a big smile to us. 이렇게 바꾸겠죠? 확인해 놓으세요. 자, 그는 he, 그는 불렀다, called 불렀다, our names,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 one by one 하면 뭐야? 한 사람 다음에 한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야? 뭐야? 차례차례로 이런 뜻이겠죠? Isn't that nice? 그거 괜찮지? 그거 괜찮지 않니? 이런 뜻이겠죠? 자, is that nice 하면 그거 괜찮니? 이건 괜찮지 않니? 이런 뜻이겠지? Isn't that nice? 그거 정말 멋지지 않니? 근데 bad 뉴스가 있습니다. Bad news 또한 있어. There are our class rule 이때. There are class rule. There are 하면 무엇이 있다, 없다 이런 뜻이겠지. There are 하니까 무엇이 있다.
뭐가 있다? class rule이 있다. class rule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아래에 세 개가 있다는 거지. 네 개인가? 네 개네, 네 개. 자, 뭐 하래요? 명령문으로 써서 전부 다 명령문이야. study hard, 열심히 해라. be nice to your classmates, 친구들한테 친절해라. never 같은 경우는 여기 don't로 바꿨을 수 있어. don't. don't be late, 늦지 말아라. don't보다 더 강한 거야, never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no talking. 아,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No talking, singing, or sleeping in class. 클래스 안에서는 뭐 하지 말아라? 아이고, 여기서 don't가 아니고 no잖아. don't. 만약에 여기서 don't가 들어갔다면 no, don't talk. 동사 원형이 왔을 거야. 그지만 여긴 no라고 했기 때문에 talking, singing, sleeping이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no는 형용사야.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 그럼 뒤에 명사가 되기 때문에 no talking, no singing, no sleeping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don't talking이 아니고 don't singing, don't sleeping이 아니란 말이죠. 자, we didn't have class rules. 우리가 class rule 없었습니다.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last year, 지난해.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we got along, 뭐뭐 잘 지내다 이런 뜻이야.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다. get along, 잘 지내다. very well. 작년에는 우리는 클래스 룰이 없었지만 잘 지냈습니다. I don't think we need them at all 하면 don't at all, 전혀 뭐뭐 하지 않다. don't think, 생각하지 않아.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we need them, 이 them이 뭐야? 바로 class rule이겠지? class rules, 그죠? we need them at all,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문장이지. 그 다음, 자, second year, 두 번째 해,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will not be easy. second year, 두 번째 해, 중학교에서 will not be easy,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거겠죠? 그 다음, 자, here, 여기에, here are, 무엇이 있다. 여기가 아니라 그냥 무엇이 있다. my friends, 내 친구가 있다. sitting around me, 내 주변에 앉은. I want, 나는 원합니다. to do, 뭐뭐 하기를. really well, 정말로 잘 지내기를. in my classes, 우리 수업, 우리 반에서. this year, 올해. there will be, 무엇이 있을 것이다. a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but, 그러나, I think I can handle it. 나는 그것을 handle, 다룰 수 있다. 그냥 다시 말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now, I am a second year student. 나는 2학년이다. S가 빠진 것도 확인하고요. 여기서 but, 접속사 but 확인하고요. I want to do, to do 확인하고요. Here are, 무엇이 있다 확인하고요. Sitting around me, sitting 확인하고요. 그 다음 위에서도 여기서 확인할 것은 여기서는 don't at all 확인하고요. Don't at all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didn't last year got along 확인하고요. 아니, 하나씩 짚어보자. 전부 다 지우기, 전체 지우기 하고 위에서부터 이제 한 번씩 일단은 전체적으로 확인할 거를 한번 보자. 이얼젯에 S 없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second years에서 S 없는 거 확인하고요. many new things, 이 new things가 뭐야? 뒤에 나온 이것들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I am very excited, 아주 중요하지, excited. 그 다음에 but also,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what will my new teachers be like, 우리 선생님 어떨 것 같냐. 여기서 like 하고 여기 like 하고 다르다는 거 확인하고요. next to, 무언 옆에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이거 he gave us a big smile, he called my name, our names one by one 확인하고요. isn't that nice, 그거 멋지지 않니. bad news는 무엇이라는 얘기야? class rule 있다는 거지. 근데 class rule에서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거 study, be, never, never은 don't랑 같이 쓸 수 있지만 don't보다 never이 훨씬 더 강한 얘기, 그죠? 그런데 밑에 don't talking이 아니고 no talking이지. don't 하면 여기 don't talk, sing, sleep,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didn't 해보니까 last year이고 got along 과거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don't think, don't 다음에 at all 전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second year하고 will be not easy, will not be easy 쉽지 않을 거라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here are 그죠? 그 다음에 sitting, I want to do, to 부정사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but 접속사 but, 그 다음에 handle 다루다, 그 다음에 됐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 부분들 다 확인하세요. 그러면 됐다.